돈 다쳤다. 네, 수선 생수. 너 전번에 그거 다친 거 아직 덜 나은 거야? 10만 원 다쳤나 보다. 아니요. 그건 아니다. 오케이. 먼저 생산 하나 만들어내다가 뭐든가요? 그렇죠. 프로듀스죠. PRODUCE.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할게요. 종류는 뭐예요? 파인드. 카인드죠. 그 다음에 집이 없는 홈 LESS, homeless. 그 다음에 downstairs가 뭐예요? 레츠. 무슨 시죠? 어떤 시와 뭐 어찌십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으로라든지 아래층에서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겠어요. 정확한 뜻. 명사가 아닙니다. 오케이, go to downstairs야, go downstairs야. 맞습니까? 얘는 go there처럼 만들어질 때부터 명사가 아닙니다. 어떤 시나 어찌 시로 쓰입니다. 다음 9번은 어떻게 읽고? accident. 뜻은 사고. 사고, 사건이죠. 오케이, 그럼 by accident 한번 해. by accident. 사고로 우연히 이 뜻이죠. 다음. 11번. 어떻게 읽고? astronaut. 뜻은? 그렇죠. 우주인 하면 되겠죠. 우주인, 우주비행사.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옆으로 가겠습니다. 줄이다, 감소시키다가 뭐예요? reduce. 그렇죠. reduce. reduce. 그 다음에 사라지다. disappear. dis. 나타나다. appears 되겠죠. appear는 나타나는데 disappear는 사라지다. 반대말 관계. 다음 우주선은 spaceship 하면 되겠죠. spaceship, space 우주고 ship 하면 함선, 배뭐 이런 뜻이죠. spaceship. 그다음에 18번은 어떻게 읽고? chase 뜻은 뒤쫓아가다. 그럼 F로 시작할 같은 말 follow 하고 비슷한 뜻이겠죠. 오케이, 10번 어떻게 읽고? avoid. 뜻은 피하다. avoid는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할때 누구처럼? enjoy처럼 avoid doing만 가능하다고 했었죠. 다음 12번 어떻게 읽고? bury라고 읽고 무슨 뜻? 묻다. 됐습니까? 그 에스크의 그 질문하다의 뜻이 아니고 땅속에 파묻다의 뜻입니다. bury. 됐습니까? 그러면 be buried 뭐예요? be buried 하면 묻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입장 바뀐 어떤 시고 이거 수동태라면서 배웠죠. bury가 묻다니까 be buried는 묻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포기해서 골랐어라. 그래서 평소보다 많이 먹다. eat more than use of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살다. live far from the school. 오케이, 전화 받다. pick up the telephone. answer the telephone. pick up the telephone. answer the phone. 오케이. 동굴을 그의 발에 묶지 않은 채는 뭐예요? tying a vine to his feet. 이거는 선생님이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without doing이라고. 뭐뭐 하지 않고서. 뭐뭐 함으로써는 뭐였더라? by. 그렇죠. by doing. without doing 하지 않고서. by doing. 뭐뭐를 함으로써. 그네를 따라 저 위로 올라가다. follow her up there. 그렇죠. follow her up there. 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포기해서 골라라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18번은 채영이가 해주세요. Everyone says. 오케이, everyone says that the couple is a match made in heaven. 오케이, 19번 다은이가 해주면 되겠네요. Okay, may I come along? Can come along? with you to the movies. 오케이, 나머지 민규가 해주면 되겠네요. 'They are just watching each other without saying a word' 하면 되겠고, 'without saying a word'부터 살펴보겠습니다. 'without saying a word'가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한마디 말 없이. 그럼 그들은 그냥 each other가 뭐였더라?
each other는 서로란 뜻이었죠. 됐습니까? 그들은 그냥 서로를 쳐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Without saying a word, 한마디 말 없이. May I come along with you to the movies는 뭔 뜻이겠어요? May I come along with you to the movies? 뭔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너 영화 보러 따라가도 되겠니? 이 말이죠. 됐습니까? 내가 따라가도 되겠니? May I come along with you? 하면 너와 함께니까 너를 따라가. Come along with 누구누구를 따라가다. 그 다음에 everyone says 누가 뭐 한대요? That the couple is a match made in heaven. 그 커플이 천생연분이라. 그 that은 겉 만드는 that이죠. 이런 것을 말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writing practice죠. 문법과 그 다음에 표현 파트 됐습니까? 미치신 부분은 어법에 맞게 고쳐 써봐라 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1번은 민규가 해주면 되겠네. 아니, I'm not playing a computer game but watching a movie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재영이가 하면 되겠네. 'Where to go for a picnic' 하면 될 것 같다. 다음이 하면 되겠네. 오케이, the teacher made me erase the blackboard. 오케이, 3번 이렇게 한 이유. 이게 얘기해줘. The teacher made me erase the blackboard.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왜 이렇죠? 이 문장의 뜻이 뭐예요? The teacher made me erase the blackboard가 뭔 뜻이에요? 그 선생님은 나에게 칠판을 지우게 하셨다. 그렇죠. 선생님이 나로 하여금 칠판을 지우게 하셨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가 뭐라고 했더라? Make a 아 이렇게 고쳐놓고 doing인가요? make a do라 그랬죠. make a do가 뭔 뜻이라 그랬더라? 그렇죠. a가 뭐뭐하도록 만들다. a에게 뭐뭐하도록 시키다 라 그랬죠. 그렇죠? 뭡니까 이거 바로? 사역동사라 그랬죠. 사역동사. 얘 말고 둘 더 있죠. let 또 그래서 뭐 make have let 삼총사라 했죠. make have let 세 녀석은 a에게 뭐뭐하도록 만들다.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녀석들인데,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뭐 이상하게 해석하다 했었죠. 선생님이 시키셨다. 내가 칠판 지우, 이랬죠.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칠판을 지우, 시키셨다. 자,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는 뭐죠?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 a to do 라고 했죠. 그쵸? 맞습니까? Okay.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죠. 그쵸? tell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얘들이 정상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인마들은 무슨 클럽 가입자들인데 사역동사 클럽 가입자 회비 완납한 애들 3명 있는데 누구? make have less은 A가 뭐뭐하 시키다 이렇게 해야 된다. 회비 반만 낸 애가 있죠. 누구죠? 그렇죠. 회비 반만 낸 애를 보고 뭐라 그래요? 헬프라 그러고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랬더라? 그렇죠. 준사역 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라는 표현은 두 가지가 된단 말이죠. help A to do도 되고 help A do도 된다 이렇게 설명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상부터 우리가 배웠어요. 이 정상인 녀석들 뭐 할 때 배웠더라? 그래머 할 때 to 부정사 할 때 배웠죠.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이러면서 맞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얘를 보고는 얘도 부정사는 부정사입니다. 부정사는 부정사인데 to가 없는 부정사를 보고 뭐라 그러더라? 원형 부정사라고 했어.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되는 경우 사역 동사랑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A가 뭐뭐하 보다가 뭐였더라? C, A, do였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 같이 쭉 연달아 가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2번. Nobody knows where to go for a picnic. 뭔 뜻이에요? Nobody knows where to go for a picnic. 해석이 뭐예요?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Where to go for a picnic. 어디로 소풍 가야 할지라는 것을. 이거 배웠죠. 그래머 타파할 때 배웠습니다. 이거 뭐라면서 배웠더라? 이러면서 배웠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 그렇죠? 이거 무슨 점 명형부 중에 뭐였더라? 당연히 모른다.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무슨 정법이라고 하면서 배웠더라? 명사적이라면서 배웠죠. Nobody knows it이죠. Nobody knows about it이죠.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뭐 어디로 소풍 가야 할지라 것. 자, 그래서 이거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냐면 where we should go for a picnic으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we should go. 그래서 선생님한테 직접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라? 그렇죠. Where should we go?가 직접 묻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Where should we go?를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그랬더라? 그렇죠. 직접 의문문. Where should we go?가 뭐 되는 거? Where we should go?가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간접 의문문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더라? 의문사 플러스 투두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쭉 연달아서 이어지는 문법입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헤이, 아이고 우리 그래마 타파에서 했던 걸 리더스 랭크에서 만나니까 되게 반갑지 않나요? 하나도 안 반갑죠, 그렇죠? 그다음에 헤이, 이거는 무슨 구조입니까? Not A, but B인데 A의 명사가 나오면 B도 명사, A의 형용사면 B도 형용사. 이런 구조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병렬 구조라고요. 병렬 구조. 됐습니까? 난 A, but B. 그러니까 A 자리에 doing 왔으니까 B 자리에도 뭐 와야 된다? doing 와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게임하는 중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칼질하기인데 이 칼질은 책에 있던 거죠. 그쵸? 됐습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뭐 했다? 취재? 과거죠. 그러면 얼마 후에가 제일 먼저 보이네요. 얼마 후에? After a while. 그렇죠. After a while. 하고 쉼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After a whil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뭐 했다 쓰면 되겠네요. 누가? Woman이 뭐 했다? Stepped on 했다. Stepped on what? A dog. How? By 됐습니까? By mistake. Accidentally라 했죠? 그렇죠? By mistake. 같은 표현 뭐라고? Accidentally. 됐습니까? After a while. The second woman stepped on a dog. The second woman stepped on a dog. 어떻게? By mistake.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이것은 번지 점핑이라고 불리는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칼질 누가? 오케이. 끝났네요. 됐습니까? 이것은 번지 점핑이라고 불리는 인기 아이고 뭐 불리는 스포츠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그렇죠? 이 문장은 그것은 되었다 이 문장이니까 누가 뭐 했다밖에 없잖아요. 매정시. 그렇죠. 이제는 되네. 이 형식이고. 시제는? 그렇죠. 네, 시제는 현재 완료. 됐습니까? 이제 2학년 되자마자 배울 거. has plus pp. become의 3단면신. become, became, become. 얘는 세 번째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this. 그렇죠. 되었다. has become. has become what? A popular sport. Popular sport는 스포츠인데 어떤? Called bungee jumping.
This has become a popular sport called bungee jumping. 이 콜드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콜의 몇 번째 녀석이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스포츠가 불러, 불려. 그렇죠. 스포츠가 콜을 합니까? 콜을 당합니까? 그래서 ing 형태가 아니고 pp 형태로, 세 번째 형태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2학년 되자마자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뭐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뭐입니다. 분사란 분사인데 현재 분사입니까? 과거 분사입니까? 그렇죠. 현재 분사는 어떻게 생긴 애들을 보고 현재 분사라 그러죠? 그렇죠. ing죠. 뭐뭐를 하고 있는이죠. ing는. 맞습니까? 얘는 ed, pp형은 뭐를 당한이죠. 그러니까 불림을 당하는 스포츠죠. 오케이, 그 다음 또 칼질하기네요. 자, 인젠 thanks to의 뜻이 뭔지 좀 알 때가 안 됐나? 그렇죠. 뭐 고마워하다며. 동사입니까 thanks to가? 쌤 맞췄어. 그렇죠. thanks to가 동사는 아니죠. 고마워하다 하고 싶어요? 고마워하다는 이거죠. thank죠, thank. 난 너에게 고마워한다. I thank you. 에서 보통 얘를 뭐 합니까?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녀가 나에게 고마워한다 해볼까요? She thanks. 그렇죠. She thanks me 하면 되는 거죠. 얘 동사입니다. 동사. 얘는 동사인데 어떻게 쓰면 thanks to 하면 얘는 동사가 아니고 어떤 것 덕분에. 됐습니까? 헤이, hey, 라이카 덕분에 써놨네요. 라이카 덕분에 누가? 헤이, hey, 무엇을? 오케이. 뭐뭐 하는 방법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뭐뭐 하는 방법. How to 뒤에 뭐뭐 하다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배웠다.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라이카 덕분에 thanks to 라이카. 누가 뭐 했다? Scientists learned. Learned what? How to send people safely into space. Scientists learned how to send people safely into space. 끝나요? 다 매겼나요? 다시 불러줘. How to send people safely into sp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어우, 깜짝 놀랐네. 무엇은?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나무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링크가 있는 거 한번 들어보자. What a beautiful tree it is. 하면 되겠죠. What a beautiful tree it is. 뭐 때문에 깜짝 놀라요? Beautiful 때문에 놀라요? Beautiful tree 때문에 놀라요? 그렇죠. Tree 명사죠. What a. 여기 다 써줘야 됩니까? Tree 정도 써 알죠. It is 하고 나서 뭐 꼭 써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Exclamation mark 해줘야 되겠죠. What a beautiful tree it is.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오케이, 누가? 내가 뭐하? 보이? 뭐한다? 만든다. 이치만은 내가 뚱뚱하게 보이? 만들죠. 시제는? 현재. 됐습니까? 그럼 이치마가 만든다. 그렇죠. This skirt makes. S 열심히 쓰는 사람들 있죠. Makes whom? Makes whom? Me. 네. 뭐 하다? Look fat. Look fat. 여기다 to 넣어줘야 되죠. 뚱뚱하게 보이다. Look fat. 뚱뚱하게 보이는 것. To look fat. 왜 안 되잖아. 왜 안 되는데요? Make a to do야. Make a do야. 그렇죠. Make a do죠. 그거 연습시킨 거죠. 알고 봤더니 무슨 동사 가지고? 사역 동사 가지고. 누가 뭐하? 만들다.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이거 만들라고 연습한 거였죠. 됐습니까? This skirt makes me look f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이네요. 당신은 차도장 먹는 거 아나요? 뭐뭐 하는 방법을 아냐고 물네요. 그렇죠? 누구는? 무엇을? 뭐하니? 됐습니까? 시제? 예, 넌 아니? Do you know? Do
Do you know what? Start the engine. How to start the engine. 하고 물음표 꼭 해줘야 되겠죠? Do you know how to start the engine? 차가 오케이, 차를 그렇죠. 몰라가지고 어디다 넣으면 되나? 싶다. Do you know how to start the engine of the car? 엔진은 엔진인데 어떤 엔진? 차의 엔진.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 how to start. 이거 누가 엔진 거는 방법이에요? 누가? 네가? 네가 엔진 거는 방법이야? 내가 엔진 거는 방법을 널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지금 누가 엔진 시동 못 걸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왜 하는지 알죠? 모르겠어요?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How to start를 어떻게 바꿨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엔진을 시동 걸어야 할지. How I should start the engine 로 바꿨을 수 있죠. Do you know how I should start the engine 하고 똑같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직접 물어볼게요. 제가 어떻게 시동 걸어야 될까요? 라고 직접 물으면 그렇죠. How should I start the engine? 이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가 어떻게 시동 걸어야 할까요? How should I start the engine? 하고는 직접 물었죠. 그렇죠. 그런 걸 보고 How should I가 된 걸 보고는 직접의 부분. Should가 동사랑 철퍼덕 붙여서 정상적인 위치가 된 걸 보고는 간접의 부분. 간접의 부분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명사절이다.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간접의 부분처럼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배웠던 거 이렇게 탁 나와갖고 써먹으면 좀 짜릿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닌가요? 아니. 모르는 게 다신데. 모르는 게 다신데. 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는구나. 뭐 이런 겁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러면 리더스 뱅크 이어서 40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쌤. 예? 아, 할 건데. 이거 좀 하다가. 미안함. 아, 쏘리. 오케이.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놀라고 주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grammar to know가 있네요. grammar to know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이거 나오네. 안 그래도 설명할까 말까 했는데. 자, 더 플러스 국가형용사입니다. 그렇죠? Japan의 국가형용사는 Japanese.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거는 국가형용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어느 나라예요?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죠. 얘 국가형용사 형태는 뭐죠? 프렌치. 그렇죠. 프렌치죠. 프렌치.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느 게 국가 명칭입니까? 제르만. 제르만이가 코리아죠. 그렇죠? 제르만이가 코리아죠. 그렇죠? 그러면 제르만은 코리언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German technology야, Germany technology야. 그렇죠. German technology죠. German technology가 뭔 뜻이야? 독일의 기술 이 말이죠. 됐습니까? German Auto 이죠. German Auto. German Auto가 뭐예요? 독일 차란 말이죠. 됐습니까? 이게 국가형용사 형태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두 가지겠어. France, French. Germany 하고 German은 누가 국가 명칭이고 누가 국가 형용사인지 맨날 헷갈려 하더군요. 됐습니까?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 Made in Korea 아니죠? Made in Korea니까 뭐야? 어, Germany가 국가 형용사. 그 뭐야? Germany가 국가 명칭. Germany 국가 형용사.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걸 알아야지 뭐 이것도 뭐 되겠죠. 뭐가 국가 형용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차이나의 국가 형용사 형태는 Chinese.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래서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 원래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문법이 있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문법책에 따로 설명을 하는데 왜 따로 설명할까요? 더 뒤에는 뭐가 오는 게 정상이야? 그렇죠. 이름씩 오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더 해피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야. 더 해피 are 뭐더 해피 are cheering 뭐 이런 거 이런 표현이 있대. 더 플러스 형용사는 더 플러스 형용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란 뜻이야. 그럼 더 해피가 무슨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따로 수업 문법책에 나온대요. 뭐라고? 더 플러스 더 뒤에는 원래 뭐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명사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인 걸로 봐준다? 형용사 people인 걸로 봐준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는 틀렸단 얘기죠. 더 뒤에 명사가 오는 게 정상인데. 그럼 더 플러스 형용사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고 형용사 people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더 리치한 뭐야? 더 리치. 그렇죠. 부자들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더 뒤에 형용사가 온 거예요. 그럼 더 코리안 하면 뭐야? 더 코리안은 뭐하고 똑같단 말이야? 더 코리안은 뭐하고 똑같다? 코리안 people 이 뜻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플러스 국가 형용사는 뭐 복수해서 뭐 국가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나 끝에 S나 ES, SH 뭐 스페니쉬 이런 거 있죠? 스페니쉬, 차이니즈, 재패니즈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프렌치 이런 거 있죠? 등과 같이 S와 비슷한 발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S를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란 말이야? The Koreans 해야 된단 말이야. The Koreans. 알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랬는데? The Koreans 해야 돼. Korean 같은 경우에 N으로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에 어느 곳에서 해당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The Koreans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할 때는 The Japanese 하지 않고 그냥 The Japanese 하면 Japanese people이라는 뜻이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English 알죠? English. 그쵸? 그럼 본문에 The English라는 표현이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Korean 여기는 S를 붙였다 이겁니다. The Koreans, The Americans 이렇게 하는데 The Chinese, The Swiss 그 다음에 the English, the Japanese 얘들은 ES라든지 뭐 즈 소리 나죠 이거? Chinese 즈 소리 그 다음에 쉬 소리 나죠 쉬 소리 그 다음에 얘는 쓰 소리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즈 소리 나죠 the Japanese 자 그리고 이거 우리가 나라 이름을 스위스 하는 건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뭐다? 나라 이름 보고 스위스라고 하는 거 뭐다? 그렇죠. 콩글리시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스위스의 나라 이름은 얘는 국가 형용사형이고요. 이거는 스위스는 국가 형용사형이고 이건 나라 명칭이 뭐였다고 했죠? 그렇죠. 이걸 알죠. 스위스랜드. 맞습니까? 스위트랜드가 코리아에 해당되고 스위스는 코리언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럼 메이드 인 스위스가 아니고 뭐? 메이드 인 스위트랜드죠. 됐습니까? 예, 그 나라 이름은 스위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위스라고 부르지만 잘못 들어온 영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스위트랜드라고 해야 돼요. 스위트랜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나라에 대해서 스위트랜드는 어디에 있나요? 북극 근처에 북극 근처에 있다. 야, 춥단 소문 들었구나. 스위트랜드는 독일과 프랑스 근처에 있죠. 남극 근처에 네? 아, 그럼 독일과 프랑스가 남극으로 언제 이사를 갔지? 화성에 있어요. 거기 극지방하고 가깝지도 않습니다. 스위트랜드는 마운트너스 컨트리죠. 마운트너스 컨트리. 마운트너스가 뭘까요? 마운트너스 산악의 스위트랜드에 있는 유명한 산 이름이 있죠. 뭡니까? 아, 그건 인도에 있고요. 그건 터키. 아, 그건 정확하게 러시아에 있고요. 우랄 산맥은. 우랄 산맥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산맥이고. 부산.
알프스 산 있죠? 알프스 산. 알프스 산이. 아이고 무식한 것들아. 제발 좀 지도 보고 그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상식이니까요. 상식 몰래 몰라도 아 상식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데요. 상식 몰라도 사기당하기 딱 좋고요. 오케이. 그래서 더 스위스는 스위스 국민들을 얘기한다 라는 설명 했고요. 이게 어딘가 나오겠죠 위에. 오케이. 그 다음에 커 뭐가 보이냐 하면 지금 뭐, 선생님이 맨날 문장 구조라고 하는 커 AB가 보이면 커 AB. 커 AB 이건 문장의 형식 할 때 했는데 몇 형식이더라? 5형식이죠. 그렇죠? 커 AB의 뜻이 뭐야 일단? A를 B라고 부르다 이 말이죠. A를 B라고 부르면 so A is B 이런 거 어디서 했죠? 그렇죠? 5형식이잖아 이거. 문장의 형식 할 때 했다고. 그 어떤 I가 룰. 오케이 그러면 name AB 한번 뭐 했어? name AB. A를 B라고 이름. 그렇죠. A를 B라고 이름 붙이니까 so A is B. 5형식 문장이잖아요.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볼까 아닙니다. They call Singapore the Garden City죠. They call. 그들은 부르죠. 뭐, 누구를? 뭐라고? Garden City라고 부른대요. 정원의 도시라고 싱가포르를 부른다. 됐습니까? 뭐, 보면은 이렇게 뭐 사람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보면은 뭐 사진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수영장 같은 데서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수영장 너머에 막 고층 건물들이 막 보여. 그게 어디? 싱가포르죠. 됐습니까? 공중 정원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면적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원 같은 것들을 건물 위에다가 그걸 보고 옥상 정원이라고 하는데 옥상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하는데요. 근데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그 자기 나라의 법을 까다롭게 정확하게 아주 엄격하게 스트릭트하게 적용하는 편이라서 거기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서 담배를 핀다, 침을 뱉는다, 껌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면 많은 벌금을 물게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named his dog star네요. 누가 뭐 했대요? he가 named 했대죠. 누구를? 뭐라고? star. 이거 무슨 명사? 고유명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s가 대문자인 거죠. 됐습니까? 그는 그에게를 star라고 이름 붙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보이네요. a city는 city인데 어떤? called a garden city. garden city라고 불리는 마찬가지죠. a dog named star. 어떤 뭐 star라고 이름 붙여진 dog. 맞습니까? 오케이. star 이건 대문자로 썼으니까 고유명사 취급을 해 줘야죠. 그렇죠? 물론 별이라는 의미로 지었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star fishing.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조사해 오세요. 됐습니까? 영어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조사해 오시고요. 어구, 뭔 일이 일어났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스펠링을 조사해 오란 말이죠. 일단 계속해서 얘는 어떻게 읽고? superstition이요. superstition. superstition이 뭐예요? 오우 잘하네.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 있나요? 예. spiders in English죠. spiders는 spiders인데 어떤 spiders in England. 그렇죠. in England is spiders. 오케이 보겠습니다. Koreans do not like spiders. 직업을 하죠 특히 여학생들. Koreans do not like spiders. They think spiders are scary and unpleasant. 자 여기에 뭐가 없죠? 그렇죠. 뭐가 없어졌는지 조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They think, Koreans think spiders are scary and unpleasant. 뭐가 없어졌으면 뭐한 놈인지 직업이 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unpleasant에 대해서는 unpleasant의 반대말 조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그다음에 반의어. 반의어는 뭐 뻔하니까 얘기할게요. 반의어는 pleasant죠. 반의어 pleasant인데 pleasant의 동사형을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pleasant는 어떤 시죠? pleasant는 어떤 시인데요? 그러니까 얘 동사형 보면 아 이게 이런 뜻도 있었어 이런 겁니다. 그 동사형이 뜻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동사형의 여러 가지 뜻 중에 극혐과 극혐입니까? 극혐은 원래 뜻이 아 unpleasant의 뜻이 in England, however 원래는 however in England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뭐 바꿀 수도 있습니다. However in England, people think spiders are blank.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참 여기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여기도 뭐가 없어졌죠. 그렇죠. People think 하고 spiders are blank 사이에 뭐한 놈이 사라졌는지. This is because the English believe that spiders bring money. 자, the English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조사 좀 해보세요. The English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This is because the English believe that spiders bring money. The English의 같은 표현이 뭔지 있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오는지 결과가 오는지 있습니까? This i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오는지 결과가 오는지 있습니까? This is because the English believe that spiders bring money 있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because 하고 그 다음에 This is why. 'This is because' 와 'This is why' 라는 표현인데 'This is because' 뒤에는 뭐가 오는가? 'This is why' 뒤에는 뭐가 오는가? 원인이라고 써있네. 원인인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spiders catch insects in their webs. This is like people catching money. Okay, like가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This is like people catching mone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catching에 대해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렇죠. 동명사인지. 그거죠.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예, 몰랐다. 알고 있었네요. 1번인지 2번인지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그거잖아. 그게 그 질문이야. 동명사인지 현재. 이 여기에서 캐칭하는 것인지 캐칭하고 있는 이란 뜻인지 궁금합니다. This is like people catching money in their business. 됐습니까? 아 참 그 this도 궁금해요. this의 뜻이 궁금한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까? 이 this를 우리말로 설명 좀 해달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디스가 뭔가 대신 왔는 디스잖아. 이 디스는 그렇죠? 이 디스는 뭐 대신 왔는 디스인지. This is like people catching money in their business. So people in England. So people in England를 두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People in England를 두 단어로 바꿔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두 단어 같은 뜻. 두 단어의 같은 뜻도 사실 두 가지가 있어. So people in England call spiders money catchers.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가 궁금한? 이거 빠뜨렸네. 이거 call spiders money catchers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Call spiders money catchers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몇 형식 문장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a spider drops on you, you will get money from someone. 자, 여기에 drops 무슨 시제죠? 현재. 여기 무슨 시제죠? 미래. 시제의 일치가 안 되고 있네요. 네. 왜 시제의 일치가 안 되고 있는지. 됐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뭐 스파이더가 너 위에 떨어진다면 너는 누군가에게 돈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스파이더가 과거에 떨어진 거야, 현재 떨어진 거야, 미래에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미래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 괜찮아. 맞습니까? 여기에 will이 왜 없냐 이 질문이죠. Where if a spider will drop on you, you will get money. Where if a spider will drop on you, you will get money from someone 하면 안 되냐 이 질문입니다. 됐습니까? 왜 여기에 if a spider will drop on you, you will get money from someone 하면 왜 안 되는지. 그렇죠?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냐면 두 번 설명한 적이 있죠. 됐습니까? 무슨 라면에 전번에 그 내가 무슨 라면 사 먹었는데 스프가 없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라면은 무슨 라면 무슨 라면이었어. 뭐 라면을 사 먹었는데 그 라면에는 스프가 안 들어 있고. 여기만 이 라면에는 뭐가 안 들어 있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연이 안 들어가 있어. 만약 라면에는 뭐가 안 들어 있다 그랬죠. 시끄럽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If you keep a spider in your pocket 이런 사람이 있을까? If you keep a spider in your pocket it will always be full of trash.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 이것도 똑같은 Where if you will keep a spider in your pocket it will always be full of cash가 왜 안 돼? 여기 will 뭐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질문할 필요 없고 내가 궁금한 건 it에 대해서 궁금하네. It It will always be full of cash. 이 it이 뭐 대신 왔냐고. 그러니까 it will always be full of cash. 그 다음에 be full of랑 같은 수거가 있습니다. be full of를 사전에 찾아보면 바로 같은 뜻의 상어가 수거가 나올 건데요. 세 단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세 단어 동의어 세 단어로 된 비, 뭐,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비프 오버 같은 동의어. 캐시가 뭐죠? 현질 현금. 캐시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없어요. 뭐 보고 하셨어요? 아니가 S가 어가 없어요. If a spider runs across your clothes, you will soon get new clothes. So don't be scared of spiders. Be scared of가 뭐예요? Be scared of. 무섭다. Okay. 잘 안 해요. 그렇죠? Be scared of. Okay. So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뭐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so의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뭐가 오는지. 그리고 얘 같은 표현이 있을 거예요. 얘는 원래는 so가 오면 안 돼. 여러분들 because. 요거보다 에? 어, because 오면 돼? Because don't be scared of spiders 이렇게 되냐? 얘가 원래 so가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so는 무슨 사 할 때 배웠더라?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죠. 접속사.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게 원점이 아니고 뭐라 해야 돼? 심표 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는 원래 접속사가 아니고 접속 부사가 와야 될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오는 거. 뭐래? 매웁니까 이 소가? 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 TH로 시작하는 게 한 두 개 있을 거야. 네? 동 생각하다가 온 걸까 여기?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다음 교재부터는 소, 이 다음 교재에도 소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소 말고 딴 게 나올 거예요. 아무튼 TH로 시작하는 거. 네. So don't be scared of spider if the English are right. 여기에 R가 왜 왔는지 됐습니까? 왜 is가 아니고 왜 if the English is right 아니고 왜 the English are를 굳이 써야 되는지. If the English are right, spiders may bring you good fortune. 됐습니까? Fortune이 뭔데 fortune? 행운. 잘 안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rise의 다양한 뜻이죠. rise. rise 나오면 뭐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rise의 다양한 뜻과 이 문장에서의 rise의 뜻이 무엇인지 됐습니까?
Okay. If the English are right, the Korean are left. 뭐 이거죠? If the English are right, the Koreans are left. 그렇죠? 됐습니까? 네. Okay. 빈칸에 들어갈 말. Rich, lucky, kind, dangerous, smart. Spiders, catchy, more like people. Catchy, 어쩌고 저쩌고. 어? 뭐지 이거? Scary. 그 다음에 The snake are... Scared. Scared. Okay. 여기선 조사해 볼 게 하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궁금한 건 Square의 뜻이 뭐지? Scare. Scare의 의미와 겁주다. Scaring. 그 다음에 scared의 차이점 있습니까? 스퀘어의 의미와 scaring, scared는 어떤 차이가? interest의 의미와 interesting, interested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거 묻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when I saw the snake, I felt very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누구는? 우리는 누구를? 그를 뭐라고? 밥이라고 뭐한다? 부른다 시제는? 현재네요. 누구는 그들은 누구를 그 아기를 뭐라고 마크라고 뭐했다 이름 지었다 시제는 과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행운의 상징에 대해서 잠깐 읽어볼게요. 세계에는 다양한 행운의 상징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상징은 고양이. 따라해보세요 얘. 마네키네코. 아니 얘 행동을 따라해보세요. 잘하네요. 맞습니까? 때릴 것 같다. 고양인데 오른쪽 앞발을 들고 있는 왼쪽 앞발은 손님을 부른다. 태국에서는 코끼리가 행운의 상징물로 인식되어 코끼리 상아나 털을 지갑에 넣고 돈이 들어온다. 이 밖에도 몽골에서는 독수리, 러시아에서는 늑대가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로 인식된다. 오케이. 원래 없는 건 아니고 뽑혔겠죠. 불쌍하게. 오케이. 그래서 41. 예? 무슨 신이지? 쌤 다 하는 거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마타파. 이제 그래마타파가 거의 원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원이 끝날 때가 되었죠. 선생님, 빵 셀 수 있어요? 네, 글쎄요. 빵을. 왜 시험 치면 자꾸 물어봐요? 초딩도 아니고. 됐습니까? 이제 2로 그래마타파가 곧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얘도 인칭 대명사 비동사 끝이 났습니다. 그쵸? 뭐,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완료했고요. 옛날에 완료했고요. 명사와 관사 방금 또 끝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12월 20일이니까 12월 20일이라고 쓰고요. 시험 네, 2차라고 써야 되겠네요. 네, 오늘 20일. 알아요. 오늘 내 다음 날짜 찾기가 귀찮아서 오늘 날짜로 그냥 쓰려고요. 그럼 대명사 뭐 정도 남았네요. 대명사 정도 남고 뭐 시제 끝났고 의문사 끝났고 조동사 끝났고 형용사와 부사 어떤 시와 어떤 시 투두 아이고 중요한 거 동명사 중요한 거 문장의 종류, 완, 뭐 했고 접속사 지금 할 거고요. 아니 잠깐 할 거 했고요. 참 전치사 이제 두 개 정도 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곧 하게 될 거 잠깐 보면요. 인사. 대화 투. 2학년. 문장의 형식이. 문장의 형식. 반갑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문법은 보통 이제 10회독 시킨대요. 서울은 서울은 10회독 시킨답니다. 그 정도에 2억이 남죠. 저는 뭐 그 정도까지 필요 없고 저는 한 4, 5회독 갈 거예요. 네, 그게 잘 모르죠. 그 다음에 동명사도 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제 할 거예요. 시제 완료라는 게 왜 나오지? 근데 이 시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중요한데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할 거예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현재 완료 시제 가지고 얘기할 건데 현재 완료 시제는
뭐 살짝 겁을 주면 좀 어렵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일단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PP형을 알아야 됩니다. 뭐 go went gone 다 외웠죠 우리는. 그렇죠?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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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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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hit come came come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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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more beaten 됐습니까? 그럼 일단 알아야 얘기가 통해요. 일단 얘기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 그걸 알아야지. 3단 변신을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3단 변신이다. 혹시 3단 변신 내가 또 까먹었다 싶으면 여기 언제든 있습니다. 쌤 100점 맞았어요. 됐습니까? 꼭 학습하시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얘기하려고 뭐 일단 우리말에 없는 시제라서 좀 그래요. 그래서 완료적이다, 결과적이다. 과거,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 이런 것도 하여튼 뭐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조동사도 또 할 거고요. 수동태 맛은 봤습니다 여러분들. 수동태 묻다가 베리인데 묻히다가 비베리드 이런 거 했죠. 누구누구에 의하여 by 이거 빨리 해요 이거. 근데 분사 사과 뭐? 수업 빨리 끝내고 싶어. 아 예, 알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오케이. 굳이 그런 말 안 해.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치사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이제 좀 더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입니다. 일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전치사라는 말부터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한자 말이죠. 무슨 전자에 무슨 치자에 무슨 사자죠. 그렇죠. 앞전자죠. 앞전자에 뭐할 치자? 놓을 치자죠. 놓을 치자는 선생님 못 씁니다. 놓을 치자. 그 다음에 사자는 말 사자죠. 그러니까 앞에 놓는 말이 뜻입니다. 앞에 놓는 말. 영어로는 pre-position이라고 그러죠. pre-position. 보통 pre가 붙으면 미리 앞서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position은 위치죠. 그러니까 앞에 위치시키는 말이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동사의 앞에 가는 거죠? 전치사는? 형용사 앞에 가는 뭐해 앞에 갑니까?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뭐 명사가 일반적인 형태죠. 근데 뭐 전치사로 떨렁 끝날 때도 있습니다. 써야 할 종이 paper to write on 살아있네 라고 자꾸. 어? 선생님 이 전치사 이상합니다. 전치사는 원래 뒤에 꼭 뭐가 와야 되는데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아 이런 거라서 그래. 그래서 이 on 뒤에 원래 뭐 있던 거야? 난 종이 위에 글씨 쓴다. I write on paper. 그런가 가끔씩 전치사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을 때도 있어. 무조건적인 건 아니야. 있습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면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 사실은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에 다른 어떤 명사가 와야 될 명사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포커스 저쪽 이제 미리 보면요. 9시에 at 9. 그렇죠? 그 다음에 뭐 1월에 in January.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6월 6일날 on June 6th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뭐 그럼 뭐 다 했던 거네.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맞습니까? 뭐부터 in 쓴다 그랬더라. 그렇죠. 근데 왜 on 썼어요? 맞습니까? 월, 달, 몇월 달에부터 인 쓴다 그랬죠. 맞습니까? 뭐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될 거 있습니다. 뭐. 아침에. In the evening. In the morning. evening. 저녁이죠. 맞습니까?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 때. In the evening. 밤에 at night. 새벽에 at dawn. D-A-W-N. dawn. 새벽이죠? dawn? 예. D-A-W-N. dawn. 뭐 이런 거 나올 거래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시간의 전치사 before, after, for, during입니다. 그렇죠. A 전치사죠. 접속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학교 가기 전에 before school. 학교 끝난 다음에 after school. 3일 동안 for 3 days. 그 다음에 지난 여름 동안 그렇죠. During last summer. During it이죠. During it. 그러니까 전치사죠. 여기 전치사.
맞습니까? 어? before하고 after는 접속사 할 때도 배운 것 같은데? 그렇죠. before하고 after는 뭐도 되고 뭐도 되는 거다.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before I go to school도 되고 before school도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동화는 구분해놨죠. For three days, during last summer, while you sleep.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말고 이제 2학년 때 배우게 될 전치사는 due, 뭐, until 이런 거 있겠죠. until. until이 뭐죠? until. still은 뭐 하지 그러면? until 뭐야? until. until 9. 그렇죠. 언제 언제까지죠. by 오우, 잘 얘기했어요. by 9도 9시까지고 until 9도 9시까지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by를 가지고 언제 언제까지 할 때는 그때까지 어떤 동작을 끝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ntil은 그때까지 어떤 동작을 계속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별걸 다 구분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내일까지 숙제 내 이러고 할 때는 until tomorrow일까 by tomorrow일까. 그렇죠. by tomorrow가 되는 거죠. 내일까지 숙제 내는 행동을 뭐 해라? 완료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엄마 올 때까지 TV를 보고 있었어. 엄마 들어올 때도 TV 보고 있어. 그러면 I watched the TV until mom came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얘도 까지고 얘도 까지로 쓸 수 있는데요. 까까. 얘는 언제까지 완료하라는 얘기고 언제까지 계속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at in on 장소에 전치사래요 이번엔. 장소에. 손가락질하는 애시죠. 그렇죠. 그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bus stop. 그 다음에 뚜껑 있고 바닥 있고 벽 있으면 in이죠. 그 방 안에 in the room. 그럼 좀 넓은 장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동네에서 in the town. 구미에서 in 구미. 그니까 on은 어떨 때 쓰느냐. on을 쓸 때는 하늘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것들 있죠. 그렇죠? 하늘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건 뭐가 있나요? 로드나 스트리트나 on. 그렇죠. 아 미안. 이거 쓰는 게 아니고 리버 쓰려고 했는데. 됐습니까? 뭐 요런 곳에 요렇게 있을 때 요런 장소 요렇게 요렇게 있을 때 이럴 때 on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이면 뭐라 그랬더라? 뭐라고? follow. 아, 근데 지금 전치사 얘기하는데 동사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stream. 아, 이거 또 까먹었죠? along. along the river. 그 강을 따라서 along the street. 네? 이거는 along은 이런 느낌이고요. on은 이런 느낌이고, 하늘에서 봤을 때. 네? 전치사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장소 over, under, near래요. over, under, near. 뭐든 다 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in front of, next to, between A and B, across from. across from이 뭐였더라? 건너편. 건너편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방향 from to for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for는 leave 구미하고 leave 구미하고 leave for 구미를 설명하면서 for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 같네요. 리브 구미하고 리프 구미하고 뭐 당연히 다르겠죠. 리브 구미가 뭐였더라? 구미로 떠나다. 그렇죠. 구미에 있다 딴 데 가는 얘기고 리프 구미는? 구미로 여행. 그렇죠. 이때 for는 뭐 어디를 향하여 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화 제목 부산행 영어로 뭐라고 돼 있을까? for 부산 이렇게 써 있겠죠. 영어로 부산. 오케이. 전치사. 전치사란 무엇인가? 전치사는 문장에서 시간, 장소, 방향, 방법 등을 나타내는 표현을 덧붙이는 역할을 한다. 번역이 필요하죠. 전치사는 명사 뒤에, 아, 명사 앞에 붙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re, 그 다음에, 뭐, 이거 둘 다 외워내요. 그 다음에 뭐, 방법은 how, 이런 거죠. 됐습니까? when, where, how, 또는 why에 대한 대답도 됩니다. 빠져있지만 시간, 장소, 방법, 이유에 대한 말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이름씨가 온다. 동사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오케이 한마디 말도 없이 라는 표현 배웠죠? 한마디 말도 없이 without saying a word. without say a word가 아니고 뭐라고? without saying a word. 동명사 말했단 말이죠. 오케이 5시에 만나다. 5시에 만나는 것 어때?
그렇죠. 맨날 얘기하는 그거죠. How about meeting at 5? 5시에 만나 는 것 어때? What about meeting at 5? 그런 거 다 했죠? 동명사 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전치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전치사의 종류에서는 시간, 전치사, 뭐 장소, 방향 뭐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걸 외워야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치사 가지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든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뭐 이거 다 끝나는 내용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조금 필요합니다. 9시에 at 9. 2010년에 in 2010. 그렇죠. 2010년에 in 2010. 됐습니까? 그 다음에 20, 10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읽는 게 1900년대는 그렇게 읽는데요. 2000년대는 뭐 1000이라고 쓰는 게 많더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 이쯤 되면 어떻게 읽을 것 같아? 이 2120년쯤 되면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2120라고 읽겠죠. 그때는. 됐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읽을 건데요. 지금은 여기에 숫자가 1단위가 아니고 0단위라서 그래서 여기에 2000 하고 그냥 10단위의 숫자를 붙이는 식으로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들 하니까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연도쯤 되면 이렇게 읽으세요. 됐습니까? 안 살아있는 여러분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지금이 오케이. 그 다음에 월 이름도 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1월에 In January. 이거 연습해야 되나요? 9월에 In September. September. 어, 알죠?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on은 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at은 무슨 time이라고 그랬더라? at은 무슨 time? clock time. 그 다음에 on은 calendar time. in은 몇 월 달부터 in 쓴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the first show starts at 11 a.m. 그래서 첫 번째 쇼가 시작됩니다.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이거 모상의 미래야. 모상의 미래야. 픽스드 타임테이블. 고정된 시간표. 알겠죠? 고정된 시간표상에 나와 있는 미래는 무슨 시제가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대신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전 11시에 at 11 a.m.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해 주시고 좀 있다가 뭔가 귀찮으니까 뭐로 바꿀까? is로 바꿔서 물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efore after입니다. I'll study hard. 나는 뭐 할 것이다? After the test. 언제? After the test. 언제? 그렇죠. 시험 끝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할 거다. 이번 시험 망했어. 이 말이죠. 그렇죠. 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I will study hard. 시험 끝나고 나서 after the t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fore the test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지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 숫자 시간, 숫자라고만 돼 있는데 for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for 숫자 플러스 뭐? 시간의 단위 말고 두 시간 동안 준비됐습니까? 네. 뭐죠? 2시간 동안. 네? For 그렇죠. For 2 hours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러면 안 된다. For 2 times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됐습니까? 두 번은 이런 게 있죠. 이걸 쓰죠. 됐습니까? 2 times가 아니고 twice를 쓰죠. 오케이. 그 다음에 during 어떤 것이네요. during 어떤 것 동안 많이 했죠. 귀에 딱지게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Anne usually walks for 30 minutes a day. Anne은 보통 산책한대죠. 뭐 어떤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여기다 어떻게 물을지. For 30 minutes a day. For 30 minutes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does it start? 하면 되겠죠. 그거 언제 시작해요? When does it start? It starts at 11 a.m.
됐습니까?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Before the test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래? When will you study hard? 너 언제 열심히 공부할 거니? When will you study hard? Before the test. 시험 치기 전에. 됐습니까? 그 다음 For 30 minute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many minutes? 7도 좋고 How many minutes도 좋고 또 How long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몇 분 동안이라고 구체적으로 묻고 싶으면 How many minutes?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일반적으로 묻고 싶으면 How long does Anne usually walk a day? 하면 되겠죠. How long does Anne usually walk a day? 여기에 뭐로 바꿀 수 있더라? Every나 per 바꿀 수 있죠. One 아니라 했죠 이거. 맞습니까? 네? 원이라고 말할 뻔 했대요. 원이라고 말할 뻔 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when이나, when이나, 제일 크게 시간의 전치사는 주로 제일 크게는 뭐에 대한 대답이 주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가면,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묻고 싶을 때는 how long.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라고 묻고 싶을 때는 how often, how many times. 이런 것들이 when에 속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장소의 전치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래서 at은 뭐 비교적 좁은 장소, in은 비교적 넓은 장소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마음에 하나도 안 와닿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중학교 문법책 보면 at 플러스 좁은 장소, in 플러스 넓은 장소 했는데 도대체 넓고 좁은 거의 기준이 뭔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는 느낌일 때는 그렇죠. 손가락질하는, 가리키는 느낌일 때는 at을 쓴단 말입니다. 니네 집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박물관에서, 알겠습니까? 역에서, 이런 거. 넓은데, 그 다음에 in 플러스 비교적 넓은 장소라고 돼 있는데, 물론 넓은 장소, 이거는 좀 부족합니다. 여기다 여러분들 쓰셔야 되는데요. 물론 넓은 장소, 뭐 넓은 장소의 기준은 보통 뭐 어떤 동네 이름 나오는 거, 뭐 구미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거, 어떤 동네 이름 나타내는 거. 동네 이름 명사 또는 3차원적 공간 3차원이라 그러면 뭐도 있어야 돼? 뭐래? 바닥 있고 벽 있고 뚜껑이 있는 이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상자 안에 in the box, 그 방 안에 in the room. 됐습니까? 이럴 때 in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n은 인 뒤에 어떤 동네의 명칭, 뭐 인 구미, 인 뉴욕, 인 대구 이런 거 하든지 또는 어떤 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뚜껑도 있는 공간일 때 인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lady is standing in the hall. 홀이 뭐예요? 그렇죠. 복도죠. 현관도 되고요. 됐습니까? 현관 또는 복도가 뭐와 뭐를 커넥트 시켜주는 그렇죠. 룸과 룸을 커넥터 시켜주는 공간을 보고 홀이라고 하는 거죠. 홀은 당연히 바닥 있고 벽 있고 뚜껑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in the hall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네 집 현관에 위에 막 현관 갈 때 이렇게 우산 쓰고 현관에 나가 신발 신을 때 우산 써야 돼? 왜? 뚜껑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in the hall이라고. 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in the hall이란 대답 당연히 듣고 싶겠죠. 뭐라고 부를지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시끄럽고요. 좀 이따가. 그다음 on은 여러분들이 위에라고 자꾸 해석하는데 제발 그런 편견을 버리세요. on은 뭐돼 있으면 on이다. 접촉해 있으면 다 on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 바닥 위에 on the floor 하면 되겠죠. on the floor 벽 위에 on the wall, on the wall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천정은 ceiling이죠, 그렇죠? 천정 ceiling이죠. 됐습니까? 그럼 천정에 on the ceiling, 됐습니까? 천정에 저기 붙어 있는 거 다 on이야. 거꾸로 붙어 있어도 다 on입니다. 네? under는 그냥 어떤 떨어져서 밑에, 됐습니까? 그래서 붙어 있으면 다 on입니다. 그게 똑바로 붙어 있던, 옆으로 붙어 있던, 거꾸로 붙어 있던 다 on입니다. 접촉해 있으면 on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over죠, over. 그 산 넘어 됐습니까? Over the mountain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구름들이 있다. Clouds are 어디에? Over the mountain 산 위에. There are two cats on the table. 고양이 두 마리가 있대죠. 탁자 위에. 탁자 위를 날아다니고 있진 않겠죠. 고양이들이 붙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식탁 위에 고양이가 왜 올라가 있지? 오늘 고양이탕 먹나? 식탁 위에 있대잖아. 고양이 두 마리. 왜 올려놨지 식탁 위에? 오케이. 그 다음 under 뭐뭐 밑에 라는 뜻이고요. near는 뭐뭐 근처에 라는 뜻이죠. 뭐뭐 근처에 라는 뜻으로 A로 시작하는 비슷한 말이 있는데 around. 그렇죠. around 이것도 비슷하게 쓰이죠. 그렇죠. around. 그 다음에 close. 근데 around는 그냥 뭐 약간 접 가깝다는 느낌은 좀 없어요. 뭐 둘러싸고 있는 느낌은 있는데 얘는 뭐하고 있는 느낌이냐. 얘는 둘러싼 느낌이고요. near는 근접한 느낌. 그러면 near하고 완전 똑같이 쓰이는 건 뭐죠? 그렇죠. close to죠. close to. 네? close to me. 내 근처에 맞아. close to me. near me. near도 가끔 to를 쓰기도 합니다. near만 쓰는 게 아니고 near to를 쓰기도 해요. 근데 close는 반드시 close to를 써야 돼요. 뭐뭐 근처에. close to. near. near to. 그러니까 near는 near도 되고 near to도 되는데 close to밖에 안 되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다음 under. under하고 비슷한 말은 이런 게 있겠죠? 똑같진 않지만 이런 게 있죠. beneath. beneath. 비닐이 아니고 beneath. 또는 below. 이런 것도 비슷하죠. beneath, below. 뭐뭐 밑에. 있습니까? 예. below. over하고 비슷한 거 a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over하고 비슷한 거. 뭐 위에랑 뜻이 비슷한 거. a로 시작하는 거. 한 글자 더 써요. able. 모르겠다 이거. abl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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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ve 하면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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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위에. 근데 차이점은 above는 이런 느낌이고요. over는 이런 느낌. 뭔가 over는 이런 느낌. 맞습니까? 뭔가 넘어가는 느낌, over. 근데 over는 이외에도 뭐뭐 이상이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40세 이상. over 40. 됐습니까? 40세 이하. Under 40 됐습니까? 뭐뭐 이상 이하로도 쓰입니다. over하고 under는 됐습니까? 오케이. 어, under 씁니다. 오케이.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거 어디 있어? 어, 40에 근접하는 뭐 이런 얘기. 다음 in front of 뭐뭐의 앞에죠. 그쵸? 같은 말 뭐가 있을까요? B로 시작하는데 뭐지? Before. Before는 시간적으로 미리란 뜻도 있지만 장소적으로 누구누구 앞에란 뜻도 됩니다. Before the king 하면 뭐야? Before kneel. 명령합니다. Kneel before the king 하면 뭐야? Kneel before the king 하면 뭐 뜻이겠어? Okay. 니가 뭐죠? 니? 니 무릎. 그렇죠. 그렇죠. 무릎 꿇어라 왕 앞에. 말이야. Kneel before the king. Kneel in front of the king. 왕 앞에 무릎을 꿇으시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next to 뭐뭐 옆에죠. 그렇죠. 같은 말 한 단어로. 그렇죠. By the window, next the window, 창가에 말이죠. 제가 in front of before, next to, why? Mino is, 아, 참, don't go near the big dog이네. Don't go near the big dog. 큰 개 가까이 가지 말라 말이죠. 큰 개 근처 가지 마라. 민호 is sitting in front of building. 민호는 앉아 있는 중이죠. In front of building, 어디에? 건물 앞에.
왜 앉아 있지? 그걸 하고 있지. 건물주를 만나. 건물주 만나 갖고 뭐 하려고? 건물사. 건물사. 인수한다. 그렇죠. 와우, 멋진데. 두루마부리다. 오케이. 그다음 between A and B 뭐뭐 사이에 줘. 그렇죠? 오케이. 몇 개 사이에 줘? 두 개. 두 개 사이에 줘. 그렇죠? 셋 이상 사이는 뭐 썼더라? 뜻이다. 셋 이상 사이에 할 때 뭐 했더라? 셋 이상 사이에 할 때 A로 시작하는 몰라? 어멍 몰라? 어멍 몰라? 어멍 몰라? 미안합니다. 어멍 셋 이상 사이에는 어멍이죠. 뭐 among them 그들 사이에 among among the trees 나무들 사이에 오케이. 네 번 얘기했습니다. 어멍 그쵸? 네 번입니다. 뭐래?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 때도 얘기했습니다. 몰라요? 기억이요. 네. across from 뭐뭐의 건너편에 맞은편에 across from the bakery 빵집 길 건너편에 이 말이죠. 그니까 across from. across from 같은 말은 예? 건너편. next. opposite to 하고 갔죠. opposite. 거기서 많이 퍼지지 않았나? opposite. 안 봤어요. opinion. 뜻이 뭐예요? 맞은편. 오케이. opposite synonym. 같은 말 synonym 반대말 opposite. 이거 안 했나요? 안 했는데. Analogies, closed sentences.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와우,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력은 1년을 못 가는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많이 했는데. Across from 뭐뭐의 건너편에. 난 from 뭐뭐로 붙어줘 뭐. 그렇죠. From Rome, from A to B 했습니다. From A to B가 뭐였다?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출발지가 from 뒤에 오죠? 그러니까 도착지가 to 뒤에 오죠? 그니까, 다음 for는 뭐뭐로 향하여죠? 그니까, 뭐 일단, I was running. 나는 달리고 있는 중이었죠. Between Mina and 진수. 그니까, 진수와 미나 사이에.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소 몇 등? 2등. 그쵸. 최소인데요? 최소 꼴찌 직전이죠. 최대 2등. 이잖아요, 그쵸? 예? 맞잖아.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건, 최소 받는 등수는 꼴찌에서 두 번째. 그렇잖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등수는 2등. 됐습니까? 2등. 어? 누구, 두 명 사이에 내가 뛰고 있잖아. 아이가 여기에, 어? 뭐야, 미나하고 진수 사이에 뛰고 있는데, 어? 만약에 이 녀석이 꼴찌라면, 난 꼴찌에서 두 번째인 거고. 만약 얘가 1등이라면 나는 기껏해야 2등이란 말이야. 아, 이렇게 뛰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뛸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사이에서 뛰고 있었다. 헤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고요. 없고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뛰고 있었는데, 그렇죠. 역전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it takes 4 hours from Rome to Milan by train이 보이는데 여기 take가 뭔 뜻이지? 걸리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do they go? How many hours does it take from Rome to Milan by train? 됐습니까? 네,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지? 아, 로마세요. 예? 당연히 어디 있어요? 이탈리아에 있죠. 맞습니까? 예. 유라시아. 자, 그럼 계속해서 시간에 대한 시사에 대해서 계속 가겠습니다. Add in on 시간을 나타낸 대표적인 전치사는 add it on이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add은 무슨 타임? 시간. 클락 타임. 손가락질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시계의 초침과 분침이 손가락질하는 시간이니까 애신 거죠. 구체적인 됐습니까? 뭐 구체적인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클락 타임이라 이겁니다. 뭐가 구체적이고 뭐가 구체적이지 않은데 기준이 뭔데? 기준 제 머리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너무 subjective한 용어들이 써 있어요. subjective한 거. 주관적인 용어들. 좀더 objective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clock time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계로 손가락질하는 시간. 됐습니까? 그래서 5시 30분에 at 5:30 밤에 at night 그날 아 참 미안 그날이 아니고 그 당시에 줘 at that time 됐습니까? 자 at 5:30는 뭐 할 대상입니까? 이해할 대상이죠 그렇죠? 하지만 at night과 at that time은 뭐 할 대상이에요? 암기할 대상이죠 됐습니까? 뭔 이유가 있어서 at night 하는 게 아니죠 뭐 근데 추측해보자면 옛날에는 라이트가 발명됐었어 안 됐었어? 그렇죠 그러면 밤에 뭐 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뭐 밖에 더 해? 자요 잠 밖에 더 자겠어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자는 동안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까? 아니 아 자는 동안 자고 있는 동안 아 자고 있으면서 아 지루해 언제 깨? 막 이러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진다? 길게 느껴진다? 짧게 느껴진다? 예. 그래서 짧게 느껴지니까 자기가 at night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시점에 줘 at that time 그럼 이번에는 뭐죠? 이번에 at this time이겠죠 그렇죠? 이번에 at this time 그 당시에 at that time 됐습니까? 대시 들어가면 미래적 느낌이 들어? 과거적 느낌이 들어? 예, 과거. 과거적 느낌이 들죠. 됐습니까? 그날 밤에 at night. 그날 밤에 that night. 오늘 밤에 그렇죠. this night 할 줄 알았더니 tonight. this night 쓰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때 this evening. this evening. this evening.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됐습니까? 통째로 알아둬야 돼.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은. 됐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는 뭐부터 인 쓴다 했더라? 월보다 길면 인 쓰겠죠. 됐습니까? 뭐 시기라고 돼 있는데요. 이 시기는 좀 이런 말은 뺄 필요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해되는 거. 인 뒤에 월이 온다, 연도가 온다, 계절이 온다. 이거는 뭐 할 대상이에요? 학습할 대상이죠. 알겠습니까? 하지만 in the afternoon은 뭐 할 대상입니까? 그렇죠. 암기할 대상인거죠. 오후에 in the afternoon, 오전에 in the morning, 저녁 때 in the evening. 이건 암기할 대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0월에가 보이죠? 10월에 in October. 언제? in October. 2009년에 in 2009. 봄에 in spring. season is season.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on은 얘기했습니다. on은 얘는 at은 clock time이었고 on은 무슨 time? 아, 뭐, 날짜. 날짜. 그래서 무슨 time? 그렇죠. 이거 참 좋아. 말 입에 안 익는 모양. 캘린더란 말이 예전에는 많이 쓰는 거예요. 달력. 달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이버 캘린더 앱스토어에서 검색해 보세요. 됐습니까? 네이버 캘린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캘린더 캘린 여기 캘만 쓰면 calendar.naver.com이라고 나오죠. 쳐봐요. 그렇죠. 캘린더 캘린 이렇게 생긴 게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카드다. 어? 아이고 우리 재영이 또 신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캘린더 타임이라고요. 됐습니까? 내가 on July 12 예, 어떻게 했죠? on July 12 on July 12 V죠 원래는 V를 뭐로 바꾼 다음에 F로 바꾼 다음에 T 붙이죠 얘도 소리가 얘도 목이 안 떨리는 소리고 얘도 목이 안 떨리는 소리기 때문에 목이 떨리다가 안 떨리면 이상해서 12 됐습니까? 원래 12는 이렇게 생겼죠 12 12th 합니다 12th 오케이 그래서 6월
아 미안 7월 12일 날 on July 12th 그 다음 토요일 날 on Saturday 크리스마스 날 on Christmas Day 달력 보고 할 얘기들이죠 캘린더 보고 그럼 뭐 해야 될 거 있나 보자 The first class start 어쩌고 저쩌고 Man walked on the moon 어쩌고 저쩌고 In England the sun rises early more Can you come to my party 어쩌고 저쩌고 My mom makes delicious meals 무슨 Saturdays My family was very poor 다음에 통째로 뭐 밥상 Many people go to the beach 뭐 어쩌고 저쩌고 What are you going to do 다음에 What time do you get up Americans eat turkey Thanksgiving day가 뭐야 Thanksgiving day 농사하고 난 다음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터키가 뭐예요? 터키 지면서 I heard a baby crying in midnight midnight이 뭐예요? midnight midnight 그렇죠 밤 12시 자정 자정 그렇습니까? midnight 나는 수요일날 무엇을 갖고 있다? 피아노 수업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네요? 그쵸? 춥고 누던다 어. 네. 언제? 겨울에 어디에? 한국에 한국에? 인 코리아 아, 투 코리아 적었어 아, 그 다음에 누구는? 그 슈퍼마켓은 언제? 8시 정각에 뭐 한다? 문 연다 그러니까 누구는? 빌은 언제? 오후에 누구를? 그 잡설 뭐 할 예정이다? 방문할 예정이다 좋습니까? 오케이 오후에 오전에 저녁에 통째로 외워야 되죠? 그쵸? 네 밤에도 마찬가지고 새벽에도 마찬가지고요 새벽에가 뭐였더라 새벽에? At dawn dawn 써줘야 되나요? 새벽에 줘요 At dawn dawn이 저기 있고요 그러니까 at dawn 그러니까 아우 재미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녀는이에요 그녀는 2015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시제는 당연히 과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는다 그렇죠? 팩트니까 무슨 시제? 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또 우야 우야 똑똑한 것도 있네 뭐래 그 다음에 before, after, for, during 어? before, after는 전에도 배웠는데 뭐 배울 때? 접속사 그렇죠 얘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된단 말입니다 3일 동안 for 3 days 아이고 귀에 딱쟁이 앉았다 그래서 before는 지금은 전치사니까 어떤 것 전해줘 after 어떤 것 후해줘 wash your hands before dinner 오케이 명령문이니까 여기 뭐가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죠 wash your hands before you have dinner 이거 쓸 수 있겠죠 그쵸 그쵸 얘가 들어가면 얘가 달라지죠 뭐로 바뀌었죠 전치사가 아니고 가 되는 거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런 문법적 개념은 알고 계시라고요 오케이 Tuesday come Tuesday가 comes 한다 언제? After Monday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uesday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Tuesday는 뭔지 모르고 Monday가 뭔지는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Tuesday가 무슨 요일이라 그러겠어? 요일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for 여기 구체적 시간의 길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 그게 바로 구체적 시간의 길이라는 말로는 여러분들 뭐가 구체적인데 이렇게 당연히 따지고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for 숫자 시간 단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분 동안 for 2 minutes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컵라면 먹을 때 그렇죠? 컵라면 뜨거운 물 붓고 for 3 minutes 그렇죠? 기다리세요 wait 3분 동안 for 3 minutes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during 뒤에는 뭐가 온다 했어 during 뒤에는 it이나 them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뭐가 온다 것 어떤 것 동안이죠 during it 그것 동안 so, he traveled to 경주네요 he traveled to 경주 during Christmas vacation 그러니까 그는 경주로 여행을 갔대죠 그쵸 ok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고요. 이 대답 듣고 싶고요. 이 대답 듣고 싶고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이건 명령문이니까 뭐가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Wash your hands up. You should.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should I wash my hands? When should I? 언제 손 씻어야 됩니까? When should I wash my hands? Wash your hands before dinner.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눈에 초점 없는 사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네, 초점이 없었죠? 아, 예.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After Monday 란 대답 듣고 싶어. 언제? After Monday 란 대답을 듣고 싶다고. After Monday. 월요일 후에 란 대답을 듣고 싶대. 뭐라고 물래? 화요일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으면 될 거 아니야.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을 던질래? When does Tuesday come? 하면 되겠죠. 화요일은 언제 옵니까? When does Tuesday come? 됐습니까? It comes after Monday. 됐습니까? Hey, you should stay still. 자, stay 뒤에 무슨 시가 보여요? 어떤? Still, 어떤? 여전히. 아, 여전히가 어떤인가요? 어찌. 저 스틸이 여전히란 뜻도 있지만, 아이고 이거 또 얘기해야 되네. 그렇죠. 내가 스틸 라이프가 뭐라 그랬더라? 그림의 장르 중에 랜드스케이프가 있고 스틸 라이프가 있다 그랬죠. 포트레이트가 있고. 와. 포트레이트가 뭐였더라? 초상화였죠. 그럼 랜드스케이프는 뭐겠어? 풍경화죠. 그렇죠. 랜드스케이프를 그리니까. 됐습니까? 스틸라이프가 뭐였더라? 정물화였죠. 그래서 그때 스틸이 무슨 뜻이라 했어? 가만히 있는. 에? I still love you는 뭔 뜻이야? I still love you. 너를 사랑한다. He is still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stay still. 뭔 뜻이야? You should stay still. 너는 가만히 있어야만 한다. Stay 뒤에 어떤 시죠 이거? For 2 minutes. 몇 분 동안? 오케이. 그래서 For 2 minut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should I stay still?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How long should I stay still? You should stay still for 2 minutes. 됐습니까? 오케이. How long도 뭐의 일종? When의 일종이라고 했죠. 시간에. 표현이고요. 그다음 during Christmas vacation, 뭐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부를래?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이라고 대답 듣고 싶어. When did he travel to 경주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는 언제 경주 여행 갔니? When did he travel to 경주? During Christmas vacation 또는 how long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when이겠죠. 언제 갔어?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갔어. 됐습니까? 그래서 how long이 when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how long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when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아유 똑똑이네. 누구는 소라는 언제 오전 8시 전에 어디로 학교로 뭐 한다 간다. 소라의 habit이죠. 그래서 시제가 오케이. 누구는 여름은 언제 봄 다음에 뭐 한다 온다. 누구는 가을은 언제 겨울 전에 뭐 한다 온다. 당연한 얘기 하고 있네요. 오케이. 누구는 어디서 how long 동안 뭐 했다? 머물렀다. 시제는 과거. My brother stayed in Australia. 그 다음에 누구는? Cindy는 뭐 동안? 주말 동안 무엇을 할 것이다? 봉사할 것이다. 그럼 volunteer의 뜻이 뭐겠어요? 그렇죠. 자원봉사하다. volunteer는 지 혼자 다 합니다. 뭐도 되고 지금처럼 동사도 되고 뭐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하다, 자원봉사, 자원봉사하는 사람 자기 혼자 다 해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am will come back after Christmas. Sam will come back before Sunday and sat in the seat for 2 hours. Sat은 뭐해? 무슨 형이지? 과거형. Sit은 동사로도 쓰이긴 하죠. 여기서는 명사지만 Sit이 동사로 쓰이면 뭐지? 동사로 쓰이면 뭐지? 방석 앉다 그냥 무엇 무엇을 앉다 무엇 무엇을 앉히다 어느 게 어울리지? 앉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sit은 무슨 동사?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어디에 앉다니까 그냥 자동사라고 그러겠죠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and sat in the seat during lunch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단어는 없겠네요. 그 다음에 칼질하기네요. 오케이. 누구는? 나는 언제? 뭐한다? 조깅한다. 그렇죠. 조깅하다가 뭐죠? 그렇죠. 그냥 조그 해도 됩니다. 조그가 동사죠. 자 봐봐. 조깅이 있어. 조깅이. 조깅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조그가 무슨 동사란 얘기야. 동사란 얘기죠. 조깅하다. 조그. 누가 go jogging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칼질 누구는 아 누구는 나는 여름 나는 언제 무엇을 뭐 할 것이다 배울 것이다. 요가 배우다가 뭐지? 요가 배우다? 넌 요가 요가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왜? 그렇죠. 운동이니까. 누가 요가 하다는 뭐지? 요가 하다. 요가. 잘 안 해요. 태권도 하다? 태권도. 아이고 똑똑하네. 이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얘기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81, 82인가요? 80, 81, 82네요. 80부터 82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학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포드로비 80부터 81, 82. 짧다, 이거. 어? 숄트 쓰는데. 숄트의 뜻이 뭐야? 짧다. 어떤 시잖아. 그치? 어떤 시인데 하나씩 만들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네. 행복한을 행복하다 만드는 거하고 똑같네. 그쵸?